안녕하십니까. 그 대물림 맛집 노영남 정통추어탕 본가를 운영하고 있는 공진현입니다. 저희 그 노영남 정통추어탕 본가는 어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서 2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어머니의 그 음식을 이어받아서 아들인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껏 조리하여 손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정통추어탕은 전라북도 최초로 전라북도 음식문화대전에서 추어탕 하나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감히 저희 추어탕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추어탕은 미꾸라지 잡내는 뭐 당연히 없거니와 그 사골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 그리고 이 미꾸라지가 가지고 있는 영양까지 더해서 한 그릇에 충분한 보양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정통 추어탕을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어머니가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고 그 어머니의 그 음식에 대한 열정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열심히 제가 아들로서 그 어머니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님들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소머리국밥의 장인신 저희 엄마입니다. 우리 딸이에요. 엄마 닮아서 그냥 모든 음식을 다 잘하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맡겨줬어요. 우리 소머리국밥은 밤에도 일어나서 불을 가져가면서 참 정성껏 구워가지고 그러고 끓이고 있습니다. 저희 국밥을 드신 분들은 다 하루 종일 든든하다고 아시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력 보충을 위해서 많이 찾아주시고요. 정말 이 소머리 국밥이라고 사람들이 하면 글쎄요, 뭐 예전에 시장에서 먹던 그런 국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소머리 국밥은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손질도 되게 많이 가고 깨끗하게 해야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몸보신도 되고,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가 손수 만든 반찬과 저희가 정성스럽게 고운 소머리국밥 한 그릇을 드시면 아마 하루 종일 든든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정성스럽게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항상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곱창 낙지볶음 전문점 동선의 낙지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희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선의 낙지는 50년 경력의 큰이모께서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생 메뉴인 소곱창 낙지볶음을 개발하셨고, 2007년에 창업하셔 어머니를 거쳐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 메뉴 소곱창 낙지볶음의 핵심은 소스입니다. 고추장 베이스의 양조간장과 오징어 액기스 등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혼합하여 맛과 풍미 그리고 감칠맛까지 더했습니다. 쫄깃한 낙지와 고소한 곱창 그리고 아삭한 콩나물과 매콤한 비법 소스, 이 네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오면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충족하여 익산 시민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식당을 사랑해 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나은 맛과 위생, 그리고 친절로 앞으로 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익산에서 무진장 갈비촌을 대를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김영대라고 합니다. 저는 영대 엄마입니다. 저희 무진장에서 현재 가장 자신있어 하는 메뉴는 갈비탕인데요. 이 갈비탕은 저희가 엄선한 한우, 암소, 사골만을 사용을 해서 매일 새벽에 사골을 우리고 인삼, 생강, 야채 등 각종 재료를 넣어가지고서 푹 고아 만든 음식입니다. 항상 손님들이 믿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어머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항상 늘 처음처럼 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익산시에서 40년째 바나도스밥 운영 중인 아들 장근세, 어머니 박미자입니다.
저희는 40년 동안 저희가 직접 전통적으로 우린 물로 저희가 하나하나 손수 직접 가스불로 직접 밥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저희 집에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아들도 그대로 이어서 하기를 바라고요. 저로서는 항상 손님들한테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돌솥밥은 밥을 덜어내서 물을 부어서 누룽지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돌솥밥은 밥을 덜어내지 않고 돌솥 그대로 간장 양념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나온 누룽지는 직접 긁어드시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견과류 하나, 콩 하나하나까지 정성 가득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견과류와 함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식사처럼 편하게 오셔서 가볍게 드시고 할 수 있는 정겨운 식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상을 챙기는 것처럼 맛있게 드시고 저희 아들이 주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진짜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인숙 꽃게장의 김양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대째 내려오는 백인숙 꽃게장으로서 최고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봄 꽃게를 고집하고 있고 항상 알과 살과 장이 꽉꽉 찬 그런 꽃게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항상 한 젓가락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반찬을 위주로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꽃게는 정말 진짜 저희가 좋은 꽃게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발로 직접 뛰고 있고요. 웬만하면 국내산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처음처럼 마음가짐을 가지고 손님들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로 대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저희 백인숙 꽃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승국수 국수아줌마 연옥자입니다. 여기는 우리 며느리 천혜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승국수는 지금 16년이 넘었고요. 제가 처음에 애들과 먹고 살려고 시작한 국수집인데 진짜 손님들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들한테까지 물려줘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걸 같이 하게 된 우리 며느리 천혜진입니다. 생각하는 저희 잔치국수의 매력은 국수를 먹었을 때 숙주의 식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지나면은 생각나는 그런 맛이 저희 잔치국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수집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 와서 배부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저의 장사 소신이에요. 손님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리하게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맛과 서비스는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성국수가 되겠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저를 거쳐서 3대를 이어온 황등진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식입니다. 저희 식당은 외할머니께서 1931년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73년도에 어머니가 이제 이어받아서 하시고 제가 2003년도에 어머니를 이어서 제가 이어받아서 3대를 이어온 황등진미식당입니다. 저희 집은 육회 비빔밥을 하고 있는 식당인데 저희 집 비빔밥은 좀 약간 특별한 게 좀 있어요. 한 그릇씩 사골 국물에 토렴한다는 게 찐이고요. 그 토렴한 밥을 가지고 한 그릇씩 정성껏 양념을 해서 저 음식 뭐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식당에 찾아주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게 제일 큰 보람이고요. 제일 큰 격려인 것 같아요. 저희 식당에 오시면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소바의 대표 김재열입니다. 큰 사유 되는 노완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87년도 3월 17일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직접 반죽에서부터 제면, 육수 모든 거를 다 직접 하는 거라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체와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맛과 퀄리티를 저희가 보장해 드립니다. 제가 3대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더 긴 시간 같이 가야 할 사람들과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내려온 이거를 지켜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늘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전주소바가 역사는 오래됐지만 항상 젊은 마인드로 그 노력하는 그런 그 업소가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뭐 변함없이 공부하고 변함없이 좀 고칠 건 고치고 발전시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가게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대째 하고 있었던 조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저희는 1979년부터 1대 김복래 할머니가 시작하셔가지고 그 다음 2대째는 이모, 3대째는 손녀딸인 제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황금 비빔밥은 일단 비법 양념장으로 밥이 비벼져서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채소 넣고 비법 양념장으로 간을 맞춘 뒤에 양념 육회를 올리고 숙주 야채들을 올려서 이 맑은 선짓국하고 같이 곁들여져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제 오신 손님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손님분들이 가시면서 잘 먹고 갔다고 하면 그 소리에 기분이 나고 기운도 나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40년 대를 이어온 한인식당, 앞으로도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맛깔스러운 손맛을 이어가겠습니다. 황금 비빔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함라산 앙터가 든 대물림 맛집을 맡고 있는 사위인 성하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2003년에 장모님이 처음 시작을 하셔서 중간에 장인어른이 같이 합류하셔서 영업을 하시다가 저희한테 전수를 해주셔서 딸과 사위인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오리주물럭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리를 직접 사육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리에 대한 신선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서 저희 가게에서 들어오는 오리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게에 비해 좀 신선도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념 같은 경우에도 장모님이 영업을 하시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서 다른 가게에 비해 양념 소스가 맛있다는 손님들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앞으로 저희 가게에 방문을 해주신다면 좀 더 메뉴에 대한 개발을 하고 맛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손님들을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익산의 명소 35년 전통의 함지박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수 우스키입니다. 네, 저희 함지박은 1989년 창업자이신 황혜숙,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창업을 하셔서 중간에 아들인 제가, 그리고 현재는 며느리인 우스키, 저 배우자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레스토랑으로, 익산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유일의 정통 레스토랑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이탈리안 돈가스는 저희 89년도에 창업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막 작업, 심줄 작업, 두드림 작업을 통해서 저희 숙성을 시켜가지고 저희 이탈리안 돈가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익산 시민들에게 좀 더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